스피커 보충으로 팬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좀 가다듬어야 돼, 샷을. 너무 막 세게 치는 건 말이. 아니야, 집에서 가다듬어. 아, 어차피 세게도 안 쳐. 그러면은 너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 지금 여기서 지금 마지막 여기는 좀 세게 안 치잖아. 아까 전에는 막 드라이버 막 후들르고 막 했는데 지금 세게 안 치잖아. 옛날에 윤복이랑 아이고 뭐야 익수랑 이따가 인도를 가갖고 인도를 가갖고 뭐를 했냐면 엄청 못 치는 거야. 여기서 샷을 응?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하는데 못 쳐. 너무 못 쳐.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쳐보라고 그랬어. 눈을 감고 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놓고 눈을 한번 해봐. 집에서 이것도 괜찮아. 눈을 지그시 감고 스윙을 해보라고. 눈을 그냥 감고선 스윙을 해보라고. 이게 맞아야 돼.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아마추어들이 연습장에서 잘 쳐. 근데 타석에 딱 들어서서 공만 보이면 막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땡겨치고 맞아,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눈을 감고 쳐보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 눈을 감고 어떻게 이걸 공을 맞춰? 라고 하는데 의외로 잘 맞아. 의외로 임팩트가 이건 딱 치면은 여기 진짜 잘 맞았을 때 이 느낌은 뭐지? 라는 느낌이 딱 들 때 있지. 그런 느낌이 딱 들어. 눈을 감고 쳐보면.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처음에 한 10개 정도는 좀 직장도 맞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눈을 감고 한번 쳐보는 거야. 눈 감고 괜찮아.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백스윙 탑에서 내 손이 얼만큼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어떻게 팔이 어느 시점에서 펴진다, 임팩트가 되고 릴리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 만화를 보면은 이게 좀 사고력이 좀 떨어지고 책을 읽으면 좀 많이 발전하잖아. 그게 내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니까 더 나아지는 거란 말이야. 눈을 감고 괜찮아. 느낌 좋아. 고! 그만 안 나와.